할 때는 노래하는 게 좀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노래를 저희가 많이 준비했다가 합주가 너무 힘들어서 노래를 줄였어요. 근데 왠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세요. 아, 그럴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 차 몇 시에 준비죠? 시라는 좋은 게 있죠. 요즘에 신곡 그 데모 작업을 해서 맨날 그 녹음하면 이런 까만 동그란 거 팝필터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쳐다보고 노래하다가 여기 너무 많은 팝필터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아, 네, 눈을 계속 감게 되네요. 네, 밥 먹어서 졸린 거 아니고? 저 감기 기운이 갑자기 왔어요. 다시 왔어? 네, 그래가지고 좀 전에 육개장 먹더니 괜찮아진 것 같다고. 이런 거 먹어서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오늘 노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0.4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희 1집에 들어가 있는 노래인데 어떻게 보면 좀 청춘물? 그런 느낌의 편곡을 원해서 곡을 그렇게 좀 편곡을 하게 된 거죠. 좀 빠른 느낌으로. 이게 네. 이제 복진이가 컨셉이 그거예요. 지하철역에서 플랫폼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시력이 0.4거든요. 조금만 멀리 있으면 저 사람이 누군지 아닌지 정확히 몰라요. 그렇죠. 체형이랑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고서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을 하는데 근데 플랫폼 하나 건너 있으면 누군지는 안 보이니까 그 지하철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이 누군가라는 거를 연상을 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틀렸는데? 자세하게 얘기 못해서 지금 남편이 와 있어서. 아 그래요? 제가 전에 만났던 전 남자친구인 친구가... 거를 전 남자친구가 열이 굉장히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반팔을 항상 입고 다녔어요. 사시사철 얼굴이 빨개지냐? 여름 옷을 입었는데 평소 나고 나니까 그냥 계절을 지나쳐서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보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규 작업할 때쯤에 헤어졌나? 모르겠네요. 옛날 일이라. 아무튼 거기 그런 가사가 나와요. 늘상 너에겐 여름이 남들보다도 이르게 오지. 그 의미가 사실 그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의 이제 각자 다른 생각을 좀 가사에 이렇게 넣었었거든요. 원곡 들어보시면은 거기서 나오는 리듬이 기차 들어오는 효과 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친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하기에는 조금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서 또 새로운 편곡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0.4 들려드릴게요. 맞은편 문에서 있는 낯익은 그가 날 보며 웃네. 이젠 잘 보이지 않는 노선표만큼 아름하네. 비싼 너에겐 여름이 남들보다도 이르게 오지. 눈을 비벼 다시 봐도 저 사람은 너의 널 향해 걸어간다. 멀어 보이던 너의 얼굴이 점점 또렷해진다. 난 너 같은 얼굴 아니 내가 아는 너는 아냐. 착각이란 걸 한순간 늦어버렸네. 온 세상이 뿌듯하게 보여 내 눈은 널 바래다 주던 동네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어.
끝까지는 눈을 외치며 나 입을 다물었어. 늘상 너에겐 겨울이 남들보다 더 이르게 오지. 눈을 비벼 다시 봐도 저 사람은 너의 것 같아. 어쩜 널 닮은 사람 참 이렇게도 많은 건지. 내가 걷는 거리엔 어디든지 나타나. 사실 널 본다 해도 우린 달라질 게 없는 걸. 시간이 갈수록 흐릿해져가는 너. 나는 0.4 그만. 내 맘은 0.4 그만. 닦아내도 지워지지 않는 널. 난 자꾸 괴롭혀. 온 세상이 뿌옇게 보여. 내 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